안녕하십니까. 서원구 세대교체 기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광입니다. 저는 무엁보다도 정치혁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정치혁신의 세 가지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때 국민들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까?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이 당연한 일이시죠. 거기다가 무임금,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두 가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제가 이루겠습니다. 두 번째는 말이죠.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야 국토의 균형 발전과 청주권과 충북권 그리고 충청권의 고른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국회에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몇백억씩 소요될 수 있겠습니까? 세 번째는 18살에게도 시의원, 도의원 자격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피선거권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광희였습니다.